거기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. 30억, 30억.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느낌. 드라마 펜트하우스 느낌인데요? 입주권? 오직 상위 1%만 허락되는 곳. 그곳을 갈망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. 가장 화려한 곳에서 마주친 끔찍한 현실. 당신 여기 왜 왔어, 남의 동네? 응? 깨끗이 좋은 동네 들어오실라며. 정도 5년 되고 하세요. 정말 뭐 살아나나 죽어야지 끝나는 건가. 일그러진 욕망이 깃든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저 소박한 집 한 채를 짓고 싶었습니다. 건축 허가가 2019년에 나는 허가고요. 저희 장인어른 건축 주시고 단독주택입니다. 완공 예정일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마을의 큰 구멍이 되어버린 우리 집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2년 전부터 강남의 한 전원 마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 뭐 하는 짓이야? 이게 도둑이 하는 짓이지 인간이 하는 짓이야? 어디 간 말이야? 내가 귀에 살자가 주는 거 아니야, 저자? 오.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. 어디 진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고. 응? 대체 무슨 일일까요?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도 이보다 억울하진 않을 거랍니다. 이게 지금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내가 진짜 죄 짓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진짜 그런 게 아닌데. 28년 전에 장인어른 친척분께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살아가 권유를 하셨대요. 소유하고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이제 거기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. 마을 깊숙한 작은 땅. 이곳이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. 공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수상한 사람들.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? 아니 차를 도로 한가운데 두면 어쩌자는 거죠? 아, 이렇게 될 거예요? 아주 때리라며. 네? 길 한가운데 차를 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. 이야. 설마 주차 전쟁은 아니겠죠?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에 공사 차량은 진입 불가. 앉아서 구경하는 분들도 계시네요.